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평소하고 좀 다르죠. 오프닝이 원래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서 항상 오프닝을 하다가 오늘은 차량 안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다마스를 구입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정말 승용차만 타다가 오래간만에 다마스를 탔더니 정말 적응이 안 돼요. 막 스카이 콩콩 타는 느낌. 약간 불안불안하지만은 원래 제 수칙대로 속도와 내지 않고 천천히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차량은 다마스 5인승 코치 리빅이라는 모델인데 뒤에 시트를 접으면은 1m 90 정도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캠핑을 하기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바이크로 라이딩 또는 모토 캠핑을 즐기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크는 바이크 나름의 굉장한 묘미가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복귀할 때 비를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못 가거나 아니면 라이딩을 못 하고 일요일날 리모컨만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면집 하면서 일요일날 잠깐 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 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열이 접어지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박하기가 조금 뭐랄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너무 캠핑카는 너무 뭐랄까 대놓고 캠핑카스럽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저는 싫어서 그냥 미니멀하게 다마스에서 차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인터넷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넓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차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서식하는 지역이 전라북도 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곳을 바이크를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캠핑도 하고 저도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라이딩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못 가본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못 가본 데 따지고 보면 많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곳이고는 못 가본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위도입니다. 위도 같은 경우는 격포항에서 한 40분에서 50분 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여의도의 4.8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볼거리 그리고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데인데 제가 배 타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마스를 이번에 구입하고 차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격포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새만금 가는 길입니다. 그 주위에 아시는 지인분들이 그러면 승용차에다가 텐트 싣고 가서 그냥 캠핑지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캠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텐트를 가져가서 텐트를 치고 또 철수할 때 또 잘 말고 여러 가지 그런 제반 과정들이 뭐 재밌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박의 묘미는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차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잠도 자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좀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 더 아늑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텐트를 외부에다 치고 자는 것보다도 훨씬 아늑합니다. 오늘 새만금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오늘 갈 목적지 위도의 그 위자는 고슴도치 위자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고슴도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고슴도치 섬, 그러니까 섬도자에서 위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도가 굉장히 큰 섬인데
예전에 조기팟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조기팟이가 뭐냐면은 우리 먹는 그 조기 있잖아요. 생선. 그 조기가 열리는 큰 장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것도 하나 상식인데 우리가 영광굴비, 영광굴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법성포굴비, 영광굴비. 그게 원래 위도조기였어요. 원래 명칭은. 예전에는 위도가 행정구역상 영광 쪽에 들어갔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도 조기가 영광 굴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리게 됐던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위도의 그 항 이름이 파장금 항인데, 말 그대로 파도 할 때 파자, 장자, 길장자, 금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그러니까 파도가 길어지면 돈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라서 굉장히 인산인해, 사람으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번성했던 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조기팟이도 없어졌고 이제 지금은 마을 주민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섬이 됐지만은, 예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그곳에 와서 장사를 하느라고, 오늘 가면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지역 이름을 딴 식당들 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위도항에 다 도착했습니다. 배가 아직 멈추진 않았는데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이 먼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스탠바이 하고 바로 이제 섬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차례차례 출발. 쇼바가 없는 차 같아요. 아, 완전히 막 턱 넘어갈 때 이거 진짜 몸이 점프되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위도 해수욕장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가 느낌이 진짜 묘해요. 되게 꼭 제주도 와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야, 멋있다 여기. 최근까지 제 몸은 좋은 바이크 그리고 좋은 자동차에 길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살짝만 밟아도 쭉쭉 잘 달려주는 그런 차, 그 다음에 살짝만 스로틀을 감아도 민첩하게 달려주는 바이크, 거기에 확실히 몸이 익숙해져 있다가 이 다마스를 타게 되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답답하고 좀 느리고 그래도 또 생각을 바꾸니까
나름의 그 감성과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뭐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잘 나가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바이크보다도 더 좀 심각하게 느리게 가고 있는데 아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측을 지금 갓길 공사를 하시는 건지 길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 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도 해수욕장 지나고 이제는 여기가 깊은 금 해수욕장입니다. 자, 이쪽이 깊은 금 해수욕장 쪽이라고 그러네요. 진짜 고즈넉한 해수욕장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럴 정도의 길이 굉장히 안 좋네요. 수공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바이크 타고 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갈길도 많아가지고 주의가 필요한 길입니다. 어휴, 길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경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시면 오른쪽 길 전체를 다 이쪽 보면 이게 배수관 공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을 다 파가지고 거기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한 길입니다. 화장실만 근처에 있는 곳이라면은 여기는 어디든 다 예쁜 그런 차박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바다를 다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차 받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뭐 여기는 전체가 다 절경이네요. 와, 서해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진짜. 와, 진짜 내려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너무 예쁘다. 여기는 진짜 안 쉬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 그냥 지나치긴. 우리가 위도가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위도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 형상으로 된 포토존도 있네요. 여기 시원하게. 아, 여기다 진짜 텐트 치고 자면 최고겠다. 진짜. 아, 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보니까. 데크를 따라서 이 펼쳐진 전경.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 와, 진짜. 물 색깔이 어떻게 이러지? 서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서해 바다 색이 아닌데 완전히. 와, 너무 좋다. 여기는 사계절이 다 예쁠 것 같다 보니까. 멋있다. 오. 섬들은 진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남해나 제주도나 여기 위도나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물 색깔만 약간씩 좀 다르고 이 지역이 제위험 구역을 이렇게들 정비를 계속 하는 것 때문에 길이 굉장히 안 좋네요. 공사가 끝나면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뻐지겠죠. 예. 공사할 때는 조금 번거롭고 이렇게 번잡스러워도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여기 사시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좋은 공사 같습니다. 와, 공사가 이제 끝나고 이쁜 길이 쭉 나오니까 좋네.
그나저나 아이스박스를 가져온다는 걸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아까 격포에서 얼음 이렇게 팩으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무슨 가방 같은 데 넣었는데 맥주가 완전히 뜨끈뜨끈해져 버려가지고 아 최악인데요 진짜. 근데 해안도로 쪽을 어지간히 쭉 돌아봤는데 위도가 그렇게 굉장히 뭐 제주도처럼 큰 섬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의도에 4.8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섬인데 해안도로는 맛을 한번 봤어요. 근데 날이 너무 좋고 지금 시간이 일러서 막 뭔가 장소를 잡고 캠핑지에 가서 막 이제 막 뭐를 해야 될 것도 없고 이게 바이크 탈 때 같으면은 뭔가 막 이게 텐트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로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니까 어디서 조금 차라도 한 잔 마실까요? 차박은 좋은 점이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이크로 이게 모토 캠핑을 왔을 때는 빨리 어떤 그 수경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신속하게 가서 거기에서 텐트를 막 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저녁을 맞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 차로 오니까 확실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수경 장소는 정해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반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쫓기지 않아서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가 있을 때는 막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막 도로 옆에나 나무에 막 꽁이 천재 꽁이 이게 막 야생 꽁인 것 같아요. 야생 꽁 막 차에 뛰어들어 겁도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보니까 꽁이 완전히 겁을 상실해버린 꽁이야 여기. 뭔가 천연 뭐 자연의 완전히 그 순응된 그 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굉장히 야생꽁입니다. 야생꽁. 차가 조만하니까 뭐 들어가는 가보는 거지 뭐 그냥 그리도 안 되겠다. 그냥 그리도 여기는 그냥 그리도 때는 아닌데. 이 다마스가 생각보다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고 오히려 속도가 안 나오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크로 쌩쌩 달리다가 이렇게 진짜 천천히 가보기는. 일단 위도 해수욕장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가 넘었는데 뭐 한낮이네. 한낮 확실히 해가 길어져서 그냥 여기서 맥주나 한 잔 먹고 여기에서 차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이른데 마땅히 또 어디를 돌아다니기는 좀 그렇네요. 해안도로 따라서 한 바퀴는 다 돌았는데 괜찮은 곳에서 일단 차를 좀 세워서 차도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